야, 그 OS5 특징 알아보면은 그 루프백 32비트 라우팅 업데이트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좀그 OS5만 갖고 있는 특이한 동작인데, 여러분들 알트라우터에서 네, 쇼 IP 라우트 OS5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뒤에다가 OS5로 붙이면 OS5 경로만 나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R1하고 R2에 루프백 172번 네트워크 업데이트 되어 있죠. 근데 되어 있는데 32비트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원래 R1하고 R3 루프백 172번은 마스크가 24비트죠. 24비트. 그리고 3번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24비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네 3.0 24고 R1에서 보면은 1.0이 24인데, 그 정작 라우팅 업데이트된 결과는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R1에서 정보 확인 중에, 네, show IP OS 테이프 인터페이스 루프백 172번. 자, 요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열어서 보면은, 이 네트워크 타입이 루프백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타입이 루프백으로 잡혀 있으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IP 한 개짜리 네트워크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IP 한 개짜리 네트워크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가 32비트죠. 네. 그러니까 루프백에 설정한 서브넷이 서브넷 마스크가 몇 비트든 관계없이 이거를 만약에 OS 테이프를 업데이트한다면 무조건 IP 한 개짜리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24비트인데 불구하고 그냥 32비트로 그냥 업데이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에 32, 3.1에 32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저희가 테스트 목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마스크로 업데이트가 되든 32비트로 업데이트가 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왕이면 원래 마스크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MPLS VPN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갈 때는 이 루프백 가지고 그 MPLS 뭐 네이버 맥고 뭐 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원래 마스크가 아니면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 됩니다. 그 MPLS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래서 이게 원래 마스크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원래 마스크를 업데이트 하려면 이 네트워크 타입이 루프백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루프백 인터페이스라 기본값으로 요거로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IPOSPF 네트워크 하고 물음표. IPOSPF 네트워크하고 물음표를 하면은 여기 네트워크 타입을 강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브로드캐스트 하고 엔터하니까 안 된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넘브로드캐스트로 하니까 또안 된다고 나오고,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나오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하니까 뭐 메시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론나우터에서 이걸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 자, 변경이 됐으면 나와서 show IP 또 OSPF int 루프백 72번. 자, 열어서 보니까 네트워크 타입이 루프백이 아니라 포인트 또 포인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타입이 루프백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만 IP 한 개짜리로 업데이트하는 거라 네트워크 타입을 다른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원래 마스크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R2에서 다시 라우팅 탭을 열어보세요. show IP 라우트 OSPF. 자, 그럼 여기 1.0 24 원래 마스크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럼 3번 라우터도
자, 3번 라우터도 열어서 보면은 네트워크 타입 루프백이라고 되어 있죠. 루프백. 3번 라우터도요, 인터페이스 루프백 172에 들어가서 IP OSPF 네트워크 포인트 투 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바깥 화면에 에도 쇼 IP OSPF 인트 루프백 172번 다시 확인. 화면은 네트워크 타입이 바뀌었죠? 네. 그럼 원래 마스크로 그냥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2번 라우터에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시면 172.16.1.0에 24, 그 다음에 3.0에 24, 네. 네, 이렇게 변경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도 나갈 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루프백을 OSPF로 업데이트를 할 경우가 있다면 원래 마스크로 업데이트를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네트워크 타입을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 자, OSPF 매트릭은 일단 단위가 코스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대요. 코스트 거리의 비용입니다. 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리의 비용인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10의 8승 나누기 밴드 비스로 계산한대요. 그래서 각각의 링크마다 코스트 값을 구해서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론나우트에서 쇼 IP 프로토콜 한번 열어볼까요? 자, show IP 프로토콜에서 보면은 중간 정도에 여기 reference bandwidth unit 이제 100메가 bps라고 적혀 있죠. 자, 100메가 하면은 10의 8승이잖아요. 10의 8승. 자, 요게 바로 코스트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분자 값입니다. 네. 그래서 10의 8승 bandwidth로 계산하는데, 자, 예제를 보시면 아론나우트에서 여기 30번까지 OSPF 매트릭 코스트 값 얼마인가? 그러면 10의 8승 나누기 1544K. 자, 10의 8승 나누기 1544K니까 000. 자,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다 버립니다, 이 안을. 그러니까 여기 코스트 값 64, 그다음 여기도 64. 자, 여기는 10메가면은 100메가 나누기 10메가니까 10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냥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64 더하기 64 더하기 10 하면 138.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아론에서 쇼 IP 프로토콜, 아니, 쇼 IP 라우트. 자, 쇼 IP 라우팅 탭을 열어서 보시면, 자, 30번 네트워크, 자, 매트리 138이라고 되어 있죠? 네, 138. 그 다음 각각의 구간 코스트 값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인터페이스, 아론의 인터페이스 S10이고, 여기 S10이고, 여기 F0 슬래시 0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에서 show IP OSPF int S10의 0. 자, 그럼 여기 코스트 값 64라고 되어 있죠? 계산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R2에서도 show IP OSPF int S1이래요. 네, 그 여기도 코스트 값 6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R3에서는 show IP OSPF int F0 slash 0번. 자, 코스트 값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라우터들이 지네들이 연결된 그
그 링크에 대한 코스트 값을 다 미리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에서 목적지가 30번대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OSPF도 보니까 매트릭이 그 라우터 개수가 아니라 뭡니까? 밴드위스 기반이죠. 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높은 쪽이 최적 경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OSPF 신뢰도는 110입니다. 뭐 라우팅 테이블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는. 예. 네, 신뢰도 110. 자, 경로의 신뢰도, 자, 커넥트가 0이었죠. 그 다음에 스태틱 1이었고, 리비 120, 그 ERGRP 90, ERGRP 외부 정보 170, 그 OSPF가 110. 그니까 립보다는 좋아야 하시겠죠? 립보다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OSPF 동작 과정.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게 현재 저희 아론 알트입니다. 자, 얘네들도 일단 그 네이버로 성립하는데요. 자, 처음에 다운 스테이트는 OSPF 설정은 했지만 동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아직. 자, 네이버로 성립하기 위해서 헬로우를 교환합니다. 자, 헬로우를 교환하고 있는 상태를 이니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때는 헬로우를 교환하고 있지만 아직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자, 헬로우를 다 교환했답니다. 그러면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럼 그 상태를 two way state, 양방향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네, two way state.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랑 나랑 상태가 two way다. 그러면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를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s start라고 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때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DBD라고 하는 패키지를 서로 교환되는데, 자, 이때 이 DBD 패켓 안에 라우터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때 라우터 아이디를 비교해서 라우터 아이디가 높은 2번 라우터가 마스터 라우터가 되고, 라우터 아이디가 낮은 라우터가 슬레이브라고 하는 라우터로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출을 하고 나서 is change이니까 뭔가 교환하는 단계 있죠. 자, 이때 뭐가 교환되냐면요. 이 OSPF 라우터들은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LSDB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마치 ERGRP의 토폴로지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이 OSPF 라우터들은 그 링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그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LSDB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때 2번 라우터에 1번, 2번, 네, 3번 링크가 있고, 1번 라우터에는 1번하고 2번 링크가 있답니다. 그럼 이때 exchange라고 하는 단계 때, 이 마스터 라우터에서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링크 정보를 DBD라고 하는 패킷으로 먼저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마스터에서 먼저.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자기 거를 그 다음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change 단계는 각각의 OSPF 라우터들이 갖고 있는 링크 정보를 DBD라고 하는 패킷으로 서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교환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단계가 시작이 되냐면은 로딩 단계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isChange 단계 때 아론 라우터가 2번 라우터한테 DBD를 받았잖아요, DBD. 자, 이 DBD 안에는 1번, 2번, 3번 링크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로딩 스테이트 때뭐 하느냐? 1번 라우터는 그 2번 라우터한테 받은 DBD 패킷 안에 있는 이 링크 정보랑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1번 라우터는 자기는 몇번 링크가 없죠? 네, 3번 링크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LSR이라고 하는 패킷을 통해서 이 3번 링크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돼요. 리퀘스트. 그럼 이때 R2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요청된 3번 링크에 대한 정보를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LSU라고 하는 패킷으로 업데이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론 라우터에도 뭐가 생기죠? 네, 3번 링크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겠죠? 예, 그럼 일단 잘 받았으면은 링크 스테이트 에크,
에이크를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아론의 데이터,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랑 R2의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이제 어때요? 똑같죠? 네, 그 상태를 바로 이제 풀 스테이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 스테이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랑 나랑 상태가 풀 스테이트까지 되면은 네이버도 잘 됐고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도 완료가 됐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론나우트에서 슈와이프 OSKF 네이버 해서 보시면 이번 나우트랑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풀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됐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2A로 나오면 여기까지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 알고만 있는 거지, 실제 뭐 링크 정보는 교환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상태가 이렇게 풀까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OSPF 설정을 하시면, 이런 메시지 뜬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뭔 뜻이냐. 여기 인터페이스 통해서 네이버 1번이랑 로딩에서 풀로 전환됩니다. 로딩은 완료됐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까지 전환이 됐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나오면 네이버도 잘 됐고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도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그 시스로그라. 자, 그러면은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론에서 디버그 IP OSPF ADJ. 자, 디버그 IP OSPF ADJ. 자, 요거는 OSPF 요 단계 있죠? 이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인데요. 자, 지금 이미 네이버가 됐으니 이런 단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 자, OSPF만 재시작하는 겁니다. 자, 물어보죠. 할 거냐고. 그래서 Y하고 엔터. 네, 그 마지막에 이거 로딩이 완료됐습니다. 로딩에서 풀로 전환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디버그 끄셔도 돼요. 언 디버그 볼. 자, 디버그 끄셨으면은 디버깅 내용 한번 봐보죠. 자, 다운 스테이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운 스테이트는 OSPF 설정을 했지만 동작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이니트는 안 나오고 여기 보니까 2A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트 2A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면 아론은 이번 나우트랑 2A랍니다. 그럼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를 서로 알고 있는 단계죠. 네. 자, 그 다음 is start라고 떠요. 자, DBD를 교환하고 있죠. 자, 우리는 뭐랍니까? 마스터가 아니라 슬레이브. 네. 그러니까 라우터 아이디가 큰 2번이 마스터고 1번이 슬레이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is change. 자, 실제 링크 정보를 갖고 있는 DBD가 교환되고 있어요. 자, is change가 완료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분명히 자기가 없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이버 2번한테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LSR을 보내죠. 자, 몇 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 정보 두 개.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LSR을 보내고 자, 여기 보니까 뭘 받았습니까? 네이버로 2번으로부터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받았죠? 리시브. 자, 두개 요청해서 정확하게 몇개 받았어요? 두개잘 받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번 나우터랑 동기화가 잘 됐다. 네, 상태 풀이라고 뜨면서 이거 시스로그 요 메시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how IP OSPF 네이버 그럼 상태 이렇게 풀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show IP OSPF 데이터베이스. 자, 이게 바로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요게 이제 2번 라우터랑 상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형적으로는 라우팅 테이블 봐야 되겠죠. 쇼 라이트 라우터. 자, 동작 과정이 이하자키랑 비슷한 점은 헬로 패켓 교환에서 이거 네이버 성립하는 거 이것만 동일하고 그외 나머지는 달라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라고 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하자키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링크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OSPF 라우팅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요. 네트워크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 전부 다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패킷을 통해서 광고를 한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와이어샤크로 여기를 캡처를 할 거거든요. 네, 와이어샤크로 여기를 캡처할게요. 아, 이걸 하기 전에 아까 동작 과정 있죠? 그 동작 과정 때그 교환되는 패킷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1이면은 소스가 12.1이면 아론이 보내는 거죠? 네. 자, 헬로 패킷을 보내고 있네요. 데이터 멀티 테스트 224.0.0.5번입니다. 그 OSPF 예약한 번호예요. 자, 열어서 보니까 여기 OSPF 자, OSPF 헤더. 자, 여기 라우터 아이디 들어가 있죠? 라우터 아이디. 그니까 이 헬로 패킷을 전송하는 라우터에 라우터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그 에어리어 주소 들어가 있죠? 에어리어 주소. 그냥 현재 인증은 안돼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OSPF 헬로 패킷 보니까 마스크 들어가 있고, 헬로 교환 주기, 그 다음에 데드 인터벌, 그 다음에 뭐 우선순위, 뭐 DR, PDR. 일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 헬로를 보니까 현재 아론 옆에 2번이 있네. 이런 정보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이 헬로는 뭐냐면은 현재 그 요거 이니트 때 교환되는 헬로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요 16번 헬로를 보면은 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액티브 네이버 2.2.2.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 옆에 네가 있구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헬로우는 어떤 단계 이후 헬로우입니까? 자, 이거 2회 이후에 교환된 헬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헬로우를 일단 교환해서 네이버 성립하고 주기적인 교환으로 네이버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DVD를 보면은 자, 소스가 12.2네요. 그 2번 라우터가 보낸 DVD죠. 예, 여기 DVD,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여기 보니까 LS 헤더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LS 헤더가 바로 링크 정보예요. 링크 정보. LS 헤더. 그래서 DVD 교환되고, 그다음 1번 라우터도 예, DVD 때 LS 헤더를 보내죠. 자, 그다음 여기 LSR. 1번 라우터가 보내는 거 볼까요? 자, 소스가 12.1짜리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1번 라우터가 2번 라우터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정보 좀 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2번 라우터가 자, 2번 라우터가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보내죠. 그래서 이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열어서 보면은 라우터 LSA라고 해서 열어서 보니까 여기 2번 라우터가 갖고 있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잘 받았으면은 여기 1번 라우터가 에크를 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패킷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자 OSPF 라우팅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
지금 제가 와이어샤크로 여기를 캡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아론아웃에다가 그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A열이 0번에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R2 캡처한 걸 보면은, 네, 여기 뭐가 들어왔습니까? 업데이트 들어왔죠?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자, 열어서 보니까, now to LSA. 자, 보면요. 업데이트가 추가된 것만 업데이트가 된게 아니라 어떤 것 같아요? 아론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포함돼서 업데이트가 됐죠?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OSPF는 제가 여기 100번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고 얘를 A열 0번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A열 0번을 같은 A열 0번 상에다 업데이트할 때는 R1이 갖고 있는 모든 A열의 0번 정보가 다 함께 포함돼서 광고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ERGRP라면은 이거 100번 네트워크 하나만 업데이트했겠죠. 직문 업데이트라고 했으니까. 근데 OSPF는 같은 에어리어 정보를 같은 에어리어로 광고할 때는 그 추가된 정보만 광고되는 게 아니라 아론이 갖고 있는 에어리어 0번 정보가 전부 다 포함돼서 이렇게 광고가 돼요. 그래서 같은 에어리어 안에서는 그뭐 추가되면은 추가된 것만 광고되는 게 아니라 전체 동기화되는 개념이 아시겠죠? 덮어씌우 개념. 그래서 이렇게 100번 네트워크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 들어오죠? 아론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일단 잘 받았으니까 뭘 줍니까? 에코 주죠. 네. 자, 이번에는 여기 네트워크를 없애버릴게요. 자, 셧다운 시켰습니다. 만약 ERGRP라면은 쿼리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리플라이로 아마 응답해줬을 거고. 자, 여기 보니까 네, 또 뭐가 들어왔죠? 또 업데이트죠? 네, 업데이트. 자, 열어서 확인하니까 라우터 LSA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00번 네트워크가 삭제되고 나서 나머지 R1의 에어리 0번 정보는 다 광고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 ERGRP였다면 100번 네트워크 삭제되거나 장애 생기면 그 100번 네트워크에 대한 상만 쿼리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OSPF는 같은 에어리 안에서는 네, 같은 에어리의 네트워크 100번 네트워크가 삭제되거나 장애 생기면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삭제가 되고 나서 남아있는 에어리어 0번 모든 정보 있죠. 그게 그냥 다 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OSPF는 네트워크가 추가되든 삭제되든 전부 다 어떤 패킷 가지고 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LSU죠. 업데이트. 그다음 받았으면 LS, 에크를 주게 되고. 근데 특이한 점이 증분 업데이트가 아니라 동기화 개념이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동기화 개념.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 에어리 0번에 하나 추가되면은 추가된 것만 광고되는 게 아니라 아론나우터가 이 추가가 되고 나서 갖고 있는 모든 에어리어 정보가 다 광고되는 거고. 만약에 삭제됐답니다. 그 삭제가 되면은 삭제가 되고 나서 남아있는 모든 에어리 0번 정보가 또 이렇게 광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아니라 ERGRP랑은 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요 내용은 네, 이 에어리어 설계 내용이랑 이제 관련된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요 내용은 다음 편에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